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와, 교수님, 이게 뭐예요? 안전체험관에는 없는 게 없네요. 네, 이번에는 승용차 전복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리포터님께서는 승용차 전복 체험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전복 체험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전복되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전복 사고 시에 화재, 침수, 2차 사고의 우려가 없다면 무리하게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119의 도움을 받아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체험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안전벨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체험을 하면서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리포터님, 체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네, 지금 운전석에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은 인형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승용차를 360도 돌릴 거예요. 그럼 인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아이고. 이제 한번 직접 탑승해 보실까요? 정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네,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고요. 네. 떨린다. 네, 이제 문 닫겠습니다. 네. 네. 무서워. 어떠셨나요? 와, 진짜 안전벨트 잘해야겠어요. 꼭이요. 아니, 그리고 안전벨트 위치가 틀어졌는지 엄청 아팠어요. 네. 아, 진짜 안전벨트 잘해야겠구나 싶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승용차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 행동 요령 알아볼게요.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할 때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용하는 승용차의 안전벨트는 하체와 상체를 고정할 수 있는 3점식 벨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체를 고정하는 벨트는 반드시 골반 위에 정확하게 위치해서 착용해 주셔야 해요. 이때 골반뼈가 아니라 복부에 벨트가 위치해 있다면 복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해요. 아, 골반뼈에 착용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슴 벨트는 어깨에서 내려와서 정확하게 가슴을 가르질러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요, 네, 가슴 벨트를 뒤로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많이 봤는데 그거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귀찮다기보다는 아이들의 경우는 엉덩이를 높여주지 않거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가슴 벨트가 목부에 위치하게 되어 불편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엉덩이를 높여주는 카시트나 아니면 차량 방석을 이용해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카시트, 차량 방석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용할 때는 안전띠가 꼬이지 않았는지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착 부위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주셔야지 안전하게 착용하시는 겁니다. 네, 안전벨트도 제대로 착용해야겠네요.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승용차 안전,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억해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